안녕하세요. 설문점팀입니다. 오늘은 저가형 다목적가위 3종을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화신에서 나온 P-220번 모델. 좀 오버스럽게 말하면 국민가위죠. 집에 한 개씩은 꼭 가지고 있다는 그 국민 다목적가위인데, 그래서 비슷하게 외형을 뺏겨서 나오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죠. 예를 들어 이런 모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거의 국민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화신 다목적가위는 흔하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가위죠. 화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스프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스프링이 조금 견고합니다. 보통 이 저가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스프링 부분이 좀 헐겁거나 이렇게 위아래 유격이 좀 심한데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유격이 많이 없죠. 그 다음에 별다른 기능은 따로 없고요. 그냥 기본형의 모델이기 때문에 별다른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. 잠금 부분이 이렇게 밑에 있고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모델은 KDY에서 나온 KMS-190번 화신가위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모델입니다. 이 제품은 화신 제품보다 벌려주는 스프링의 능력치가 조금 세요. 뭔가 좀 손이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제 꼭 악력 운동하는 것처럼 좀 아플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더 벌어지지 말라고 이 제품은 보이시나요? 지금 이 부분에다가 더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. 이 부분에서 더 벌어지지 않게. 아니면은 확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스프링이에요. 기본적인 외형은 이제 화신과 거의 똑같지만 여기 보시면 홈이 하나 있습니다. 이 홈은 보통 철사 자를 때 쓰라고 나오는 홈이잖아요. 이렇게. 간단한 뭐 원예용으로 쓰실 때 뭐 분재 같은 거 하실 때 분재 철사를 홈에다가 갖다 대고 자르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홈인데요. 사실 이 홈도 나중에 쓰다 보면은 이런 부분은 금방 무뎌지기 때문에 크게 뭐 오래 쓰는 거를 기대하면서 사용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렵고요.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이 이 와이즈맨에서 나온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좀 모델명이 어렵습니다. W-A1302-1 라는 모델인데 저가형 모델에 비교를 하면 조금 기능을 좀 넣어놨어요. 이렇게 잡기능을 넣어놓으면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좀 잡기능을 넣어놨거든요. 쉽게 얘기하면 뭐 고무 그립을 넣어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입 벌림이 두 가지로 되거든요. 이렇게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것과 지금 제가 곡을 들고 왔는데요. 일자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저희 매장에 재고가 없어요. 그래서 곡가위를 들고 왔는데요. 손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벌어지는 기능도 넣어놨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체스코가위에 들어있는 기능이죠. 철사를 재단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넣어놨는데 제가 이 제품이 조금 아쉬운 거는 스프링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. 보통 이제 이런 스프링을 가진 가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내구성 면으로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. 스프링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. 보통 이런 가위들은 스프링을 잘 잃어버리진 않습니다. 혹시나 뭐 하다가 어디에 걸려서 빠지는 일 아니면 스프링을 잘 잃어버리진 않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텐션이 줄고 줄다가 가위는 벌어지는데 스프링이 안 벌어진다 그러면 한 번씩 빠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. 이렇게 잠금은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타입이고요. 금액대는 셋 다 비슷합니다. 뭐 3,000원에서 5,000원 사이 정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모델의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 제품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평철과 철사를 어디 갔죠? 여기 있네요. 이렇게 코팅 철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. 그래서 철사도 한번 잘라보고 평철도 한번 잘라보고 이렇게 나뭇가지는 제가 오늘은 안 잘라보도록 할 거고요. 조금 빡센 걸 잘라보기 위해서 들고 왔거든요. 처음으로 이제 화신 제품을 한번 잘라보면 화신 제품으로 평철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. 일반 뭐 평암석이나 고람석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두께에 이제 문시공할 때 쓰시는 평철이거든요. 아시는 분들은 두께를 좀 아실 거예요.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 제품을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재단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보통 뭐 칼라강판이나 평암석 자르실 때는 이런 걸 잘 쓰시진 않지만은 절단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들고 온 거라서요. 이런 정도의 재단 느낌이고 셋 다 써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이 KDY에서 나온 KMS-190번
뭔가 좀 씹히는 느낌이 드네요. 끝에가 잘 모아주질 못하는지 조금 씹힙니다. 이 제품은 잘 될 때도 있고요. 조금 씹히는 그런 느낌이 한 번씩 있네요. 절단력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다음으로는 이 와이즈맨에서 나온 제품을 써볼 건데, 이 제품은 좀 톱니가 이렇게 있어요. 이게 철사를 자를 때는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, 한번 잘라볼게요. 이게 제가 일자를 들고 왔어요. 이게 제대로 된 리뷰가 가능한데, 고긴 거는 뭐 손이 편한 거는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. 이게 고기라서 일반 가위보다는 조금 편하긴 편하니까요. 절단 능력은 지금까지 잘라봤을 때는 YG맨이 제일 나은데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 울었죠? 요 평철에 만난 부분이 YG맨 제품은 조금 울었고요. 그 다음에는 화신 제품. 화신 제품도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잘린 면이었죠. 화신도 비슷하게 운 거를 알 수 있고요. 다음에는 KDY 제품. KDY 제품이 조금 덜 밀린 것 같죠? 날 부위가. 지금 자를 때는 이 KDY하고 화신 거는 조금 비슷했어요. 근데 이 KDY 제품은 끝을 좀 덜 모아주는지 아까 보셨겠지만 조금 씹혔던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. 일단은 이게 지금 고긴, 이제 고기라서 제가 힘을 주기 편해서 그런지 지금 와이즈맨께 절단은 제일 잘 된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방금까지는. 날에 대한 손상도는 셋 다 비슷한 것 같고요. 일단은 그립감은 와이즈맨께 제일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장갑을 안 끼고 있기도 하지만 이 고무 그립 자체가 좀 손이 미끄러지는 거를 좀 잡아줘서 이게 이제 재단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이 코팅 철사를 잘라볼 건데, 이 부분은 지금 리뷰에서 제하도록 할게요.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쓰면 안 되니까요. 일단은 와이즈맨은 이런 정도 하고, 날 손상은 어차피 코팅 철사라서 안에 있는 철사의 두께는 그렇게 굵지가 않거든요. 그 다음에는 KDY가 이렇게 속부분을 자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안 자르고 그냥 앞부분으로 잘라 볼게요. 조금 안으로 그래도 힘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. 우와, 여기 안으로도 한번 잘라볼게요. 안 잘려요. 얘는 잘리지 않네요. 그 다음에는 화신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. 확실히 KDY가 모아주는 능력치가 좀 떨어집니다. 지금 이 부분이 좀 모아주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벌써 좀 벌어진 것 같은데요. 화신 거를 볼까요? 화신 거는 지금 잘 모아져 있는 상태고요. 와이즈맨도 지금 잘 모아져 있는 상태고요. KDY 제가 KDY 제품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니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? 안 해. 그 다음에는 제가 화신 걸로 한번 잘라볼게요. 일단은 지금 철사를 자를 때는 이 와이즈맨이랑 화신은 거의 비슷한 능력치를 보이고요. 좀 와이즈맨께 이제 고무 그립이라서 그런지 좀 손에 붙어있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. 이 플라스틱보다는 아무래도 고무 그립이 좀 밀착력이 강하니까요. KDY 제품은 별로입니다. 이렇게 두 제품 정도가 제가 보기에 저가형 제품들 중에는 지금 이 비교 리뷰에서는
좀 괜찮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화신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금액을 비교하면 이 부분이 지금 고긴 부분인 관계로 금액이 한 몇백 원 정도는 비쌉니다. 근데 이제 일자로 봤을 때는 화신이나 아마 이감이나 금액대가 거의 동일할 거예요.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어차피 기본적으로 5천 원 정도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정도의 능력치를 보이는데 아까 평철을 자를 때는 이 제품이 조금 더 성능이 좋았는데 그거는 이게 고기일 수도 있어서 그거는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게요. 그 다음에 철사를 자를 때도 이두 제품은 성능이 비슷비슷합니다. 5천 원 미만대의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왜 그러냐면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저가형 제품 두 개를 비교를 한번 세 개죠. 근데 그냥 두 개라고 할게요. 비교 리뷰를 했는데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밑에다가 조금 더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나 아니면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리뷰를 하거나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. 주말 푹 쉬시고 계시죠? 남은 주말 푹 쉬시길 바라시고,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